접어나에서 아들 은우와 정인을 데리고 소풍을 떠난 지호는 석양이 잔뜩 물들인 곳에서 정인에게 로맨틱한 청혼을 받게 된다. 한편 그 시각 정인의 집으로 의문의 우편물이 도착하게 되고 그 우편함에 있었던 내용물을 정인의 아버지가 보게 되는데 은우가 타고 있어서 운전교들 못했어. 내가 지금 피곤하겠어요? 잠도 안 올 것 같은데? 잠은 내가 안 오지. 1차 프로포즈 거절당했는데. 침대에 있는 사진 그걸로 바꿔줘요. 1차 실패. 그건 감은 왔었다니까. 됐어. 은우 아니었으면 시집도 못 갈 뻔했어. 아빠. 응? 선생님이 은우 엄마 되고 싶은데 어때? 그랬어.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 좋아요. 내 아들 장하다. 당신 진짜 뭔지 몰라?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이고, 내가 할게. 지금 당장 오라 그래. 알았어. 안 오면 그만 안 준다고! 사진을 보자마자 화가 잔뜩 난 정인의 아버지. 반면 정인의 어머니는 정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된다. 아빠가 알았어. 너 어디든 도망가. 다시 전화할게. 내가 여기서 내릴게. 한편 지호의 어머니 또한 아들과 손자가 걱정된 나머지 지호에게 통화를 시도해보지만 끝내 연결할 수 없게 된다. 진짜 혼자 도망이라도 가게? 나부터 살고 봐야지. 잘 쫓아와요. 한네팔다 놓치지 말고. 이번에 당신이 전화 좀 해봐. 아까 저녁 먹고 출발한댔다며. 아니 근데 왜 여태 안 오냐고. 언젠가 한 번은 부딪힐 상황이라고 여겼었기에 정인은 차분한 나머지 비장한 각오로 집으로 향하게 된다. 사진이 뭐야? 아우, 내가 알아. 누가 보냈는지도 안 적혔다니까. 지혜비가 데리고 있는데 뭐 걱정이야. 둘만 있는 게 아니잖아. 더 좋지, 은우랑 가까워지고. 왜 됐어, 빨리 가. 조상 실행실은 빨리 가라고. 죽을까 고민했어. 야. 결혼할까? 그럼 뭐 더 바랄 게 없지. 설명해봐. 그 사진에 있는 곡절이 뭔지 설명해보라고. 이따 여기 올 때 같이 올까? 그러면 저기 슬쩍 들어와 보라고 할까? 보신 그대로예요. 그 사람한테 아이가 있어요. 당신도 궁금하긴 하네. 궁금해야 하지. 이렇게 가깝게 지낸 여자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더 걱정이라고. 실컷 마음 줬다가 옛날처럼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상처를 어떡할 거야. 게다가 이번에는 은우까지 겪게 되는 건데. 너 도대체? 결혼할 거예요. 정인아, 이런 문제엔 이런 식으로. 쉬고 나발이고. 가봐야 돼요. 전화할게요. 응? 예. 너 지금 제정신 갖고 하는 소리야? 어? 허락해 주세요도 아니고 할 거다? 이게 통보할 얘기야? 지호는 어느덧 정인이 부모님 댁에 오게 되지만 어찌할 바를 몰라 난감해하는 자신의 모습에 답답해한다. 네가 아직 부모할 일을... 다시 말씀드리면 허락해 주실 거예요? 얘가 그래도 정말... 예. 그래, 지금 너 너무 일방적이야. 엄마, 아빠한테도 고민할 시간을 줘야지. 여보세요? 제인이에요.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내가 가고 있어요. 절대 안 된다만 있잖아. 이미 정해놨잖아. 그게 무슨 고민이야. 너 말 잘했다. 절대 안 된다를 떠올린 거 자체가 이게 얼토당토하는 짓이라는 걸 너도 알고 있단 뜻 아니야? 맞아요. 말도 안 돼. 근데 단 한 번도
후회는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어요. 난 집 앞이에요. 올라갈 건 아니죠. 절대 안 돼. 우리 언니 죽어요. 데리고 와봐. 싫어요. 왜 싫어? 결혼하겠다며? 그 사람 불러다 온갖 모욕 줘서 나가 떨어지게 하려는 거 다 알아. 저한테 하세요. 맞다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 못 데려와. 언니 연락 왔어요? 아니요. 아, 지금. 기석이 안 만나도 좋아. 죄송해요. 전 포기 못해요. 정연아, 너 지금 너무 일방적이라고. 고집 세우지 마. 그리고 너도 시간 갖고 조금 더 생각해봐야 돼. 무슨 생각을 해? 이건 무조건 안 되는 거야. 가능성 제로. 상황 보고 연락할게요. 네, 무슨 일이 있든 괜찮아요. 여기 있을 거니까 꼭 연락 줘요. 당신도! 우리는 의견을 줄 순 있어도 결정은 정인이 몫이야. 부모가 왜 있어? 허수아비처럼 서 있기만 하는 게 부모야? 맘대로 휘둘러도 되는 것도 아니야! 그만해. 상처 드리는 거 알아요. 너무 죄송해요. 손이 터지든 핸드폰이 박살나든 둘 중 하나는 하겠다. 내 마음이 내 맘대로 안 돼요. 네가 말만 딱딱거리지 속이 여려 빠져서 그래. 지금도 끊어낼 법도 한데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하느라고 머뭇거리는 거라고. 뭐가 어려워? 눈 질끈 감고 하지마. 정윤아. 이러고 그냥 가면 어떡해. 더 이상 무슨 말을 해. 아, 너 아까부터 이렇게 핸드폰을 만지자. 어? 뭐 어디 연락 올 때 있어? 아니요. 아빠 저러는 거 전혀 이해 못할 일도 아니야. 나도 알아. 근데 내가 다 잘했댔어? 근데 너무 아빠가. 너무 뭐? 오늘따라 달리는 속도가 빠르기도 하시고. 너 무슨 일 있지? 너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알아? 어? 이게 무슨 창피야? 내가 내일 당장 이사장 얼굴을 무슨 낯으로 봐? 아니 솔직히 요새 정인이가 좀 뾰족하게 보는 거 아시잖아요. 사진 이사장님이 보낸 거야? 아, 딱 보면 몰라? 내가 전에 뭐라고 그랬어? 어떻게 하고 다녔길래 소문이 파다하냐고 했지? 결국 이사장이 꼬리 밟은 거 아니야? 내 형님한테 좀 정신교육 좀 받으려고. 결혼까지 가려면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는지. 이제 기석이하고도 다시 만날 수도 없어. 알아? 잘 됐네. 그냥 어디 확 멀리 데리고 가서 살아버릴까요? 그러든가.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게 그래도... 아우 여보 여보. 아우. 아, 밑에 유지호 와 있어. 비켜! 아우. 아빠 말로 해. 말로. 엄청 기대하지? 나중에 딴소리 하기만 해. 집에서 상처 많이 받았죠. 오히려 내가 상처 주는 사람이 됐네. 힘들어하면 안 돼. 누가 뭐래도 기정이는 유지호인데 힘들어하면 웃긴 거야. 그러게. 웃기네. 웃기다니까. 안아줄게. 지금은 내가 안아줄래. 지호는 자신이 미혼부라는 사실 때문에 정인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되어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 그렇게 지호는 정인과 만났었던 추억을 혼자 걷게 되는데.
이젠 마음 잘 접었으니까 예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친구하자는 것도 거절한 거예요? 그건 그런 뜻 아닌 거 잘 알 텐데. 아까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구경거리 된다는 말. 내가 평범하지 않으니까. 평범하지 않은 남자 옆에 저 여자는 누굴까? 뭔가 추측들을 하겠죠. 마음 접었다면서요? 그럼 친구해도 되겠네. 정인 씨는 왜 나하고 친구가 되려고 그래요? 뭐 그냥 친구가 뭐 별거예요? 가끔 안부 묻고 가끔 연락해서 뭐 볼 수도 있고. 동정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싫다고요? 남친한테 괜찮겠어요? 내 걱정이에요? 아님 지호 씨가 겁나는 거예요? 난 내 인생은 존중돼야 한다는 주의예요. 혹시라도 앞으로 내가 말하지 않은 사람이나 상황에 미리 짐작해서 맘 써주는 일 따윈 하지 말아요. 오히려 불편해. 해요, 친구. 정인과 함께 썼던 순간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지호는 계속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자책하면서 회상하게 된다. 거기 서서 뭐예요? 친구 잠깐 만났어요. 친구랑 일찍 헤어졌다. 아, 착하네. 근데 왜 전화했어요? 집에 가는 길에 정인 씨가 보였고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지우 씨 있잖아요, 우리 친구인 거 알아요. 걱정 말아요. 그 이상 안 넘어가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얼만큼이 괜찮은 건지 어디부터는 안 되는 건지. 그래서 좀 답답해요.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뭘 해줄 수 있는데요? 건너오지 말아요. 그럼 안 될 것 같아. 건너편에 정인 씨가 없어서 참 좋다. 아이가 있다는 미혼부라는 꼬리표 때문에 자신의 아픈 과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이어진다는 사실에 아파하는 지호. 반면 정인은 누구보다도 지호의 아픔을 알기에 애써 웃음을 짓지만 과연 그 한계치가 도달했을 때 정인은 견뎌낼 수 있을까?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